있습니다. 4시가 여기 보세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쓰는 거는 뭐예요? 달래시예요. 네. 문이잖아. 근데 요거는 아니고 그걸 갖다가 그 머리 뒤통수처럼 둥글러 지금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레시 이렇게 요시 요새 200이에요. 200이고 머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적인 의미는 뭐냐? 자, 머릿속에서 뭐 이 제일 중요한 게 머리 아니에요? 예수님은 왜 교회에 머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머리가 완전히 이 하면 아무 생각도 못해. 그죠? 머리 한대 팡 맞으면 띵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 모든 것이 다 멈춘 것 같아. 그죠? 그렇게 되거든요. 머리 굉장히 그래서 그분은 머리가 되어서 우리를 뭐하겠다 다스리겠다는 거죠. 다스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머리 속에서 모든 생각이 나오니까 이게는 머리라는 것도 있지만 잉태라는 뜻이 있어요. 잉태. 네? 잉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운 것의 집합체. 머리에 무슨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속에 머리 속에 맨날 하나님 믿으면서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 기도할 때마다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부분만 잉태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거하고 그 관계가 없어. 없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을 잉태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 그쵸? 그래서 이것이 머리에 배운 것 집합체가 완성이 되면 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해설은 진리가 채워져야 할 장소예요. 진리가 채워져야 할 장소가 어디다? 머리예요. 머리죠. 기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생각하고 막 진리를 받아들이면은 심에 걸리는 속도가 늦어지겠죠. 뭐 한글성경도 뭐 책 읽어라 뭐 하토 쳐라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글자는 우리가 별로 안 보던 거기 때문에 집중해서 봐야 돼. 그죠? 집중해서 보니까 이게 심해가 영 안 걸릴 수는 없겠지만 속도가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머리라는 것은 우리 자 보세요. 우리들의 제일 높은 곳이 어디예요? 머리예요. 꼭대기라는 뜻도 있다는 꼭대기. 네? 꼭대기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처음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다. 처음. 첫 열매 처음이라는 거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명사는 뭐예요? 머리 또 대답도 되고 대답보다는 머리라는 것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잉태, 생명 이런 글자도 많이 나와요. 시작, 첫째, 태초, 가난, 빈궁, 저축. 가난, 빈궁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 빈궁이 아니라 머리를 비우면 우리가 뭐가 돼요?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머리를 비우는, 그런 뜻이에요. 머리를 비우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가난, 빈궁. 가난하고 빈궁한 곳에 하나님은 신령한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하여. 그죠? 우리도 무슨 말 하잖아. 머리 굴리지 마라 이러죠. 머리 굴리면 좀 골치 아프지, 머리 굴리면.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머리를 너무 잘 굴리는 거예요. 머리를 너무 많이 굴리는 스타일이지. 그러니까 채워주시려면 머리를 한 대 막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한 대 맞으면 엄청 아프지. 골치 아프고. 머리 한 대 맞으려면 보통 때려가지고 머리가 띵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정말 심각한 것이 도대체 말을 안 들으면 심각하게 때리면 이제 그때는 완전 휘청거리는 거지 우리가. 그죠? 그러면 휘청거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무지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요? 네? 왜 나만 갖고 그래요? 그렇죠? 의미는 뭐냐? 창조주의 의도를 잉태하게 하기 위하여 그죠? 우리 올바르게 세우는 거다. 올바르게 세야 올바르게 잉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 하는 거죠. 레시는 성경이 기록된 진리가 올바르게 인식되도록 사고의 틀을 생명있게 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머리는 우리 인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에요. 진짜 가장 중요한 기관이에요. 생각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가려면 생각부터 와야 돼요.
마음이 바로 안 움직여. 생각부터 올바르게 해야 그것이 마음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것이 뭐 어떤 사람은 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짧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똑같이 우리가 똑같이 지금 비구리 문을 배우지만은 성장하는 이 생명의 성장하는 걸 다 틀려 속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참 빨리 알아듣고 너무나 잘하고 야 얘도 빠르고 정말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틀려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글자를 뭐 모른다 치더라도 영적으로는 예민하게 빨리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 그렇게 훈련이 된 사람은 글자를 잘 모른다 쳐도 영적으로 빨리 알아듣는 거죠. 나는 이걸 수도 없이 했잖아요. 그럼 저 사람 하나도 모를 것 같죠? 그런데도 그 사람은 이제 다 말하는 걸 하나 듣고 있으면은 오, 저렇게까지 알아들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맨 앞에 앉아가지고 또 이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엄청 아멘에서 꼬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 무슨 설립 몇 주년이었어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제가 저 뒤에 앉아가지고 그 사람도 부담스러울까봐 앞에 못 앉아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고 있는데. 들은 거는 온데간데 웃고 있잖아요. 자기 것으로 설교를 다 하고 있는 거야. 와. 맨 앞에 앉아가 맨날 아멘하고 끄떡이고 열심히 하고 막 난 엄청나게 발전이 있었을 줄 알았거든요. 듣는데 보니까 다 자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야.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는 건 틀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너무나 잘 알아들어가지고 와 저 사람 이 말씀 듣고 얼마나 자기 삶에 적용하고 얼마나 달라졌을까. 천만의 노땡표. 아니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틀리거든요. 사람이 보는 거 틀려요. 우리가 그래서 내 정신 속에 무엇을 잉태시켰느냐 따라서 삶에서도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삶에서도. 여러분이 2020년도 중반기만 하더라도 히브리 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아이고 누가 이야기하면 그 골치 아픈 걸 내가 왜 이 나이에 그걸 왜 하냐고 지금. 한글 성경만으로도 은혜 충분히 받고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식을 왜 이 나이에 지금 내가 해야 돼? 이분도 몰랐고 나도 몰랐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 뭔가 필요하니까 안쳐난 거잖아요. 만나게 했고. 그 여러분 이제 개념이 이제 슬슬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말해서 천지창조는 하나님 천지창조 이렇게만 생각했을 수도 있었어요. 천지창조는 내 안에서 하는 거라는 게 내 안에서. 내면 창조를 계속 하면서 우리의 존재를 터치해 나가는 것이 천지 창조예요. 내가 창조가 안 됐는데 뭐 바깥에 창조해서 뭘 하면 그건 안 믿는 사람도 다 성경책에까지 기록 안 해도 다 알아요. 다 한다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내면 창조를 이야기하자니까 하나님이 뭔 소재를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소재를 갖고 이야기. 와 하나님 우리 큰 가만히 그냥 빛을 하나 다 모여 감사하다. 그것도 감사하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모르는 무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엄청 잘 안다 생각하고 잘생긴다 생각하고 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아니다니까. 아니에요. 너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모르고 있는 거야. 하기사 신앙생활 초보자쯤 되는데 이걸 팍팍팍 이래주면은 뭔지도 못 알아가지고 알기 전에 벌써 도망갔겠지.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는 내면에 들어가는 걸 서서히 열어주는 걸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만나게 하셨고 나도 그 바람에 더 공부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의 정신 속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상들이 성장하여 말씀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이는 그것을 잉태하여 낳기까지 여러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산업조리원에서 근무를 많이 했잖아요. 했어요. 7년 가까이 했어요. 했는데 애들을 이제 보면서 내가 아우 예쁘다 머리에 사람들 속으로 기도해. 왜냐면 그 다른 사람들 저기 있으면 하이 목사 티내네 이렇게 할까봐 와, 티 하나도 안 되고 너무 귀엽잖아요, 걔가. 나한테 머리에 털을 쫙 씁니다. 아유, 예쁘게도 생겼네. 하면서 서로 살짝 갖다 해서 기도하고 서로 기도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핑크빛으로 너무 애기들 피부는 좋잖아요. 너무 그럴 것 같아서 아니에요.
완전 거북이 발바닥 같은 피부를 가진 애도 있어요. 완전 있고 막 이게 피부가 이게 만지면 대체적으로 부드럽고 좋은 것 같지만 그러지 않은 애들. 벌써부터 이게 뭐야 막 그 뭐라 그러지 이거? 아토피. 그것이 벌써 막 나타나는 애가 있어요. 막가 있고 어떤 애들은 막 허옇게 돼가지고 다 있는 애가 있고 어떤 피부가 아파한 애도 있고 다 틀리더라고 이게 보니까. 그러면은 뭐 누구 잘못이요? 엄마. 그러면은 엄마 아까 뭘 먹었냐 평소에 막 인스턴트 식품이나 맨날 먹고 귀찮다고 애기 임신하면 막 귀찮잖아요. 움직이기도 싫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먹고 있었다 하면은 애기들 피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태어나고 보니까 애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다시 고치려면 힘드냐고요. 그렇죠. 이미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뭘 안에 지금 하나님 말씀의 생명이 잉태되가 지금 들어왔거든요. 히브리 언어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막 어떻게 적용하며 어떻게 키워나가는 여러분한테 달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명으로 나오느냐. 지금 그게 나와가지고 뭐 아토피가 걸려 있든지 피부가 막막해져 있든지 어떤 사람 피급대가 부드럽든지 그죠? 남 보기에도 보들보들 해가지고 만지고 싶다 할 정도로 여러분의 인격이 바뀌어 있다면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원하더만 한글 성경 팍팍 무시하고 야 그거를 원하는 그런 뜻이 아니야 막 남을 막 괴롭힌다면은 뭔가 잘못 먹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를 왜 하냐? 내가 그랬기 때문에 안다니까. 제가 그랬기 때문에 알아요. 처음에는 뭐 완전히 있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야, 저것도 설교라고 하고 있는데 막 이랬다니까요. 저거 아니잖아. 저거 왜 저렇게 하고 있지? 나도 옛날에 그랬으면서. 그렇게 막 하는 것이 내 자신도 모르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어떤 것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다 내가 수용하면서 받아들이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알게 모르게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게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했는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이 생각을 어제 저녁에 한 거지. 여러분 이름을 사실로 잘 내가 이름을 못 외웠댔잖아요. 이름을 백지에다 적고 기도 제목을 적고 이걸 해주시면은 아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소망을 내 기도를 되겠구나. 이 생각을 내가 저녁에 했었어요. 그때까지 몇 개 와도 그냥 당신들은 당신이요. 나는 나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했는데 아 그게 아니구나. 내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처럼 내가 머릿속에 뭘 이렇게 잉태하느냐에 따라서 내 입에서 그대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게 몇 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대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여러분 읽어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했던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7장 12절 읽어보시고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특히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 읽어보시고 또 누가복음 11장 10절에서부터 13절을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다 하려면 시간이 없어 안 되니까 78페이지에 보면 자. 부모의 행실은 자녀가 답습하기 때문에 부모가 무엇을 잉태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잉태하는 것에 따라서 반드시 행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애들에게 있잖아요. 아들만 두 명인데 한 번도 공부해라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 공부해라. 야 공부해야지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되냐. 뭐. 왜냐면 나도 공부 안 했으니까. 나도 옛날에 그만할 때 공부 안 했으니까. 뭐 공부해라. 하면 얼마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 대신에 중요한 건 뭐냐. 애들이 그때 한창 자랄 때는 있잖아요. 항상 책을 보고 있었어. 성경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벌써 애들 들어오는 소리 딱 났다. 이러면 딱 책 갖다 놔라. 그 책 보러 가야지. 그랬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작은 아들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자기 엄마 쪽. 뭐 사실은 아니거든요. 제일 바보야. 근데 항상 애들 책을 항상 가까이 두고 있었어. 그래서 가까이 두고 있다가 무슨 책이든지 간에 가까이 두고 있다가 애들이 딱 벌써 오면 딱 책 보고 밥 해주고 뭐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들 자기 세계에 또 난 책 보고 있어. 근데 내가 본 우리 엄마는 어떠냐. 내가 본 우리 엄마는 늦게 예수 믿었지만 우리 엄마는 워낙 하나님의 몸을 약하게 했기 때문에
뭐 심장병에다 혈압에다 하여튼 당뇨에다 완전 종합병원이었어요. 내 기억으로는 한 40대 중반부터 아팠던 것 같아. 학교 뭐 갔다 오면 맨날 우리 집에 굳다고 그랬거든요. 둥둥둥 소리 나고 골목에 들으면 그거 틀리고 우리 집이야. 몸이 아프니까 항상 굳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교회 가면 병 낫는다 하다가 어제 듣고 와가지고 와, 당신은 교회 안 가면서 우리 엄마를 교회에다가 밀어넣는 거였지. 그래 밀어넣는데 또 옛날 절에 다니면서 또 미신 믿고 뭐 이러면서 산에 그 뭐 이상한 거 들고 올라가 빌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것도 엄청 많이 했고 했던 사람인데 교회도 딱 다니면서부터 어, 너무너무 열심히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요. 전에 아마 하여튼 교회 살다시피 또 했거든요. 근데 내가 기억하는 우리 엄마는 어떤 모습이냐. 아프기 때문에 바깥에 잘 못 돌아다녔어. 그러니까 항상 성경 보고 기도했어. 방에 들어. 그래서 나 그것이 그렇게 반발이 일어났어. 반발이 일어났어요. 이제 대상만 바뀌었네. 전에는 비나이다 하다가 이제는 이제 하나 대상만 바뀌었네.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나도 교만하다고 다른 집 딸들은 말도 잘 듣는데 니 무척 말을 안 듣냐. 아, 교회 한 번만 가자. 막 이랬어. 교회를 한 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철학을 안 따라갔나. 신영규 목사님과 철학을 안 따라갔나. 사람들만 울고 불고 막 이상한 소리 입에서 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뒤에 앉아서 가만 쳐다보니까 과간인가 과간. 그래 집에 가면서 엄마 하나님 믿으면 다 저렇게 되나 이랬어 내가. 완전히 정신병자 같다. 완전히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장면을 안 데리고 왔으면 더 좋았을 때물어만 이제 은혜 받으라고 그러는데 데리고 간 거예요. 그 특별히 신영기 목사가 옛날에 유명하셨기 때문에 데리고 온 건데 완전히 역효과가 내게는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절대로 예수 안 믿는다 그랬어. 절대로 예수 안 믿는다. 엄마가 좋아하는 거니까 열심히 믿으시고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내가 기억하는 그 모습을 항상 들어오면은 찬송 부르든지 기도하든지 성경을 보든지. 그때는 성경도 있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훌륭한 성경이 아니었고 이게 쭉 때가 벌건 이때가 아무 해석도 없고 뭐 그런 성경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걸 이제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각인이 된 거예요. 그 내가 싫어하면서도 닮는다고 각인이 내가 결혼하고 이제 살면서 막 고난이 막 몰아붙이고 막 닥치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어요? 사라져. 그거 그대로 하고 있는 나도 그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막 이제 예? 나도 성경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울고 불고 어? 막 두드리고 막 너무 이제 답답하니까 찬송 부르면서 두드리고 기도하면서 땅바닥 두드리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아들은 뱃속에 있으면 때부터 내가 기도원 가서 울고 불고 막 아 그거 내 거 해결해달라고 울고 막 뱃속에서도 따라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태어나가지고 얼마 안 했는지 부여부여를 데리고 왔겠는데 걔는 원래 찬송만 부르면 땅바닥 싫어하지. 그렇게 모르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 걔가 어디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본대로 여기 본대로 그대로 자식은 자녀들은 한다는 게 우리가 집에서 남편이나 또 자녀가 안 믿고 있다면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그 들어오는 시간에 성경 보고 있든지 들어오는 시간에 찬송을 하시든지 또 신앙생활 좋으면 상관없지만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보면은 루시라구나. 루시. 루시는 뭐예요? 루시? 가난과 궁핍을. 근데 그거는 뭐 하는 거다? 비우는 것을 이야기해. 자, 성경 속에 부자는 요한계시록은 부자는 어떻게 해야 고침을 받아요? 부자는 나는 부자로다. 공고한 것이 없다. 항상 나오잖아 계시록에. 그럼 부자는 어떻게 해야 고침을 받아요? 요한계시록을 한 번도 안 읽어보셨군요.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라.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 눈에 안약이 뭐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영적인 눈이 떠여진서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자는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내가 너무 성경도 많이 알고 내가 너무 봉사도 많이 하고 그냥 응? 뭐 내가 근심도 엄청 많이 했다. 응? 이런 거 하나님 보면서 보면 부자예요. 부자예요. 사도 바울도 뭐라 내가 앞으로 있는 달려갈 것만 생각해 뒤에 있는 거는 다 버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버렸다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는 거죠. 우리 지나간 건 다 이게 뭐예요? 계속 비워야 되는 거예요. 비우는 건데 나 뭐 했다 나도 그런 말 잘하거든. 내가 뭐
교회를 몇 년 했다 뭐 이런 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거잖아요. 은근히 부자야 그게. 은근히 부자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가난과 궁핍은 비우는 것이 반드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안약을 사서 발라야 돼요. 그래야 부자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단지 물질이 많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것, 생명력이 없는 그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다음에 로시가 나오죠. 글자가 보면은 약간 틀리죠. 로시 이제 몸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고 있죠. 로시가 해야 할 사역은 뭐죠? 기존의 나의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것이 내 안에 들어 머리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관을 비워야 맑은 물이 흐른다. 그러려면은 자 그래서 그것이 흘러 들어오면은 실천하지 않고는 못 베긴다는 거예요. 실천은 배관 흘러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이야기해서 토탈 한 단어로 딱 표현하라 이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성경 전체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예수님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이몸과 같이 사랑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사랑한다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근데 옷 하나 벗어주고 먹는 걸 준다는 건 또 사랑일 수 있지만 중요한 사랑은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걸 비워서 하나님의 영적인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전해서 그 사람 생각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게 하는 거죠. 생각 바꾸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졸릴 때 눈꺼풀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천하 장사도 그는 원한다 하더라고. 그렇잖아요. 그거 하나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엄청 똑똑하고 잘났다 생각해서 여러분 눈썹이 몇 개인 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럼 머리털 몇 개인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분이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니까, 막, 아유, 심장과 폐부를 다 아시고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니까 너무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알죠? 머리털이 세진다는 것이 뭐냐는 거죠. 말 나온 김에 잠깐 지금 쉬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하는데 말 나온 김에 잠깐 이야기하는 루키가 나오죠. 루키. 그죠? 루키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이제는 다 가부됐어. 한 며느리는 오르반은 떠나고 오르반은 떠나거든요. 떠나고 룸만 데리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 그 시기가 하필 언제예요? 보리 타작할 때예요. 그죠? 다시 돌아올 때 왜 하필 보리 타작할 때라고 이야기했을까? 보리가 머리카락이에요. 왜 머리카락이니까 보리가 머리카락이다 말이에요. 보리가. 보리 타작할 때 돌아오잖아요. 보리를 여섯 대 데워줬다. 그 루키가 엄청나게 비밀에 들어있어요. 그 시어머니 뭐 발치에서 보아서 발치에 누워있다가 시어머니한테 빈손으로 가지 말고 갖다 주는데 보리를 여섯 대 데워주어서 시어머니에게 갖다 주라.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주려면 한 가마니를 주지. 여섯 대 꼴랑 거 여섯 대 돼가지고 저가지고 어머니한테 가서 공기, 이제, 어머니를 모시라. 뭐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올 때 나는 보리를 여섯 대 왜 데워줬을까? 이런 이야기 생각만 했더니 보리를 여섯 대 데워주고 네 생각이 바뀌면 네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날이 여섯째 날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머리, 이 머리, 이 머리가. 그죠? 그러려면 창세기 1장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왜냐? 여섯째,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딱 거기 적혀 있거든요. 거기에 딱 적혀 있어요. 첫째 날은 아까 우리 잠깐 딱 써봤는데도 원어에는 이런 뜻이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표현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세트로 글자 단어 하나 문장 하나 1장 1절부터 1장 31절까지 하는데 있잖아.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거는 뭐 1년도 더 걸리고 2년도 더 걸리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쓰면 다른 것이 나오거든요. 우리 성경 전체에 가장 이게 핵심이 이게 핵심 요약해놓은 핵심이에요. 딱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보리를 여섯 대 대주어야 우리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생, 형상과 모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보리 여섯 대 대주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 로시는 그리스도의 사상을 잉태하여 삶 속에 잉태했으면 반드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해산해, 해산. 해산을 해야 돼, 반드시. 어떤 모양이라든지 해산이 나와야 돼. 해산에 대해서 삶 속에 해산해야 돼. 총 집합체가 뭐야 하는 거야? 중요한 집합체가 머리라는 거야. 머리. 응? 머리. 그 제가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엘리사에게 대머리라 했다고 애들 다 죽이는 이야기.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되잖아요. 애들은 대머리라고 놀릴 수 있잖아요. 그런다고 애들은 몽땅 다 잡아 죽이는 걸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잔인하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엘리사 머리는 뭐다 하는 거요? 단순히 그 당시에 대머리겠지. 그죠? 그걸 하나님 표현하는 거는 엘리사 머리는 무엇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로시.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세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벗겨질 뿐 거예요. 대머리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사상으로 바뀐 걸 표현하자고 하니까 대머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신앙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대머리라고 놀리잖아. 그건 결국 누구를 놀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영적인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성경을 벗겨서 나가면 엄청나게 성경이 멋있고 정확하고 재미있고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이 대머리는 어떤 사람 쳐다보고 아유 죽겠다 징그럽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생각을 바꿔가지고 저 사람 생각 다 바뀌시고 하나님 생각하고 대머리 돼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머리 집에 혹시 계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도 없지만 있잖아요. 엄청 뭐라 그러나 대머리 만져보면 머릿속에 우리 땀을 굉장히 많이 흘려요. 머리 우리 여기에 땀을 많이 흘리거든요. 우리 머리카락이 있으니까 잘 몰라서 그러잖아요. 대머리 된 사람은 만져 땀을 많이 흘려도 굉장히 끈적거려요. 엄청 끈적. 여러분 이제 안수할 일이 있으면 손수건을 엄청 끈적거려요. 그래서 안수하시면은 서로 좀 좋다는 거죠. 뭐로 그냥 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안 그렇겠지만 내가 깜짝 놀랐어. 자, 로시 이제 안 잊어버리겠죠. 로시 우리의 이 생각은 다 벗겨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어야 그 머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되어야 우리 입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우리 행동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행동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장 신랑이 안 믿고 핍박을 하거든 신랑이 오는 시간에 성경을 보고 있든지 찬송을 하고 있든지 그렇게 하시는 그분도 어느 순간에 서서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난 내가 그걸 당해봤기 때문에 안다는 거죠. 내가 그런 걸 봐요. 그때는 엄청나게 반발하고 막 반발하고 대들었지만 어느 순간에 자 그렇죠. 루마가 그 당시에는 나보고 뭐 목사되라고 기도하진 않았겠지, 그죠? 안 그래요? 그때 당시 여자 목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자실 목사님이나 됐겠지. 뭐 우리나라에 여자 목사 별로 없었을 당시거든요. 안 했겠지만 내 우리 형제가 세 명이에요. 세 명. 남동생 둘이고 나까지 세 명인데 두 사람이 다 목사라고 그럼 맨날 얼마나 울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그것만 했지. 다 목사 되라고 기도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죠? 내 남동생은 뭐냐 대학교에서 총학생장도 하고 법대 나왔어. 와 얼마나 완악한지 나도 고집세지만 얼마나 완악. 제가 예수 믿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어. 하나님 앞에서 꼼짝마에 꼼짝마. 엄마의 기도가 위력이 그만큼 있는 거예요. 뭐 목사들하고 기도는 안 했겠지만 어쨌든 기도를 했어요. 자 조금 쉬었다가 이제.